마켓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0.1%포인트 낮췄는데요. 그렇지만 내년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3%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올해와 내년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3.5%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OECD가 이렇게 발표한 경제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보시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4%를 예상했습니다. 일단 지난 9월에 발표됐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고요. 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다른 주요 기관과는 동일한 수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금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도 수출이 반도체 수요의 회복에 힘입어서 함께 개선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와 투자의 하방 요인이 완화되면서 국내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요. 경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전망들은 한 내년까지 전망을 좀더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금통위 열리죠. 일단 시장의 예상은 7회 연속 동결인데요.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유지된다면 올해 2월부터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통위는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했는데요. 벌써 10개월째 연 3.5% 수준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후로는 대표적으로 연준이 이제는 정책금리에 대한 인상을 종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1,300원 선을 하회하고 있죠. 이 해외에서 가해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낮아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 경기가 최근에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이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들도 한 차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 가계대출이 또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금리 인하가 한국 사회 고질병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에 대한 인하보다는 동결 쪽을 계속해서 고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금통이 열리니까요. 함께 속보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같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 1,100억 원대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회의에서 총 사업비 1,172억 3천만 원 규모의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2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예타 통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전기차용 황화물계 전고체 2차전지, 전기차용 리튬메탈 2차전지, 도심 항공용 초경량 리튬황 2차전지가 각각 개발됩니다. 네,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대신에 고체 전해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현저하게 줄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지점에서 꿈의 배터리로 분류되고 있고요. 리튬메탈 배터리도 음극재로 흑연 대신에 리튬메탈을 써서 에너지 밀도라든지 수명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 나왔으니까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일단은 삼성 SDI 같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함께 보시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동아기업, 미래컴퍼니 같은 기업들 함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한 매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합병에 성공한다면 국내 최대 규모의 OTT 서비스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티빙의 모회사 CJENM과 웨이브의 모회사가 SK 스퀘어인데요. 일단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OU 체결은 늦어도 다음 주 초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고요. 합병 기업의 일대 주주는 CJENM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사 작업을 거쳐서 내년 가운데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말까지는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양측은 합병을 포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MOU 체결과 합병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순조롭게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티빙의 월 활성 이용자 수가 510만 명이고 웨이브가 423만 명이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90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복 가입자들을 제외하더라도 OTT 토종 쪽에서 1인 쿠팡 플레이가 527만 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는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OTT 가운데 1위인 넷플릭스, 이 부분이 지금 활성 이용자 수가 1137만 명인데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큰 보도니까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CJ E&M과 SK 스퀘어까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방통위가 보도 전문 채널 YTN 그리고 연합뉴스 TV의 최대 주주 변경을 놓고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YTN은 유진 기업이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전제로 보류한 반면 을지학원이 신청했던 연합뉴스 TV 최대 주주 변경 신청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네, 방통위 쪽에서 보시면 일단 상장된 종목이 YTN이기 때문에 이쪽 소식만 좀 볼게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유진 ENT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권은 해당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과 YTN의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심사위는 유진그룹이 신청했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다만 투자 계획 같은 추후 부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단은 유진그룹의 이런 승인이라고 살펴보는 가운데 시간회에서도 관련 종목들 좀 들썩였고요. YTN 관련 종목으로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공시 보시죠. 액션스퀘어가 운영자금 65억 12,585원 조달을 목적으로 최대주주 YJM 게임즈와 최대주주 주요주주 넷마블 등을 대상으로 보통주 407만 5,243주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어제 장마감 이후에 공시했습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1,595원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내달 28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결국 목적은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함께 움직였었는데요. 액션스퀘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YJM 게임즈나 넷마블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압축적인 정리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